우리 프로그램은 구TV와 월드비전 그리고 지역교회가 함께 이 시대에 예수의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대봉제일교회를 섬기는 윤성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불렀고 들었던 복음송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고 내가 움켜잡으면 없어진다는 그런 주제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게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지면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먹을 걸 찾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한 어린 소년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가난한 도시락 하나를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천명이 먹고도 12광주리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 어린 소년 하나의 작은 도시락은 동전 한 입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겁니다. 그것이 어린 소년의 입으로 통해서 배로 들어가면 어린 소년 한 사람만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드렸고 주님이 기도하셨고 나누어 드렸을 때 오병이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처럼 아니면 동전 한 입처럼 지극히 미약해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나 혼자 가지고 끙끙거리며 앓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나누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베풀어 보십시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내 품 안에 품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식물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보아라.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리면 잃어버릴 것 같은데 주님은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전 한 입 같은 연약한 것을 내어주면 그것이 미약하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이 동전 한 입처럼 부족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그래서 혹은 장롱 속에 묻어두고 모른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관심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 보십시오. 지금 동전 한 입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런 찬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도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가난해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은 주고 사랑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의 결핍 중에 가장 큰 결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전 한 입 같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전 한 입 같은 적은 사랑이랄지라도 함께하면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더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가슴 앓고 있습니다. 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동전 한 입 같은 사랑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나눠보십시다. 베풀어보십시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의 작은 가슴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동전 한 입 같은 사랑 내 안에 가두어두지 마시고 마음껏 베풀어 주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